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입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뷰원 카미노 데 산티아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때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루트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루트를 선택해야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 가장 짧은 루트인 바스탄 순례길 카미노 델 바즈탄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루트를 선택하면 첫 번째 지역이 표시됩니다. 앱에 액세스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됩니다. 각 화면에서 지역 정보, 중요 공지 사항,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숙박시설, 관광사무소, 주요 명소 및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소 정보에는 다른 순례자들이 남긴 평점과 booking.com을 통해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링크도 있어 숙소 예약이 꽉 차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 매우 유용합니다. 지도, 프로필 및 범례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는 경우 사진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현재 기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온을 클릭하면 향후 며칠 동안의 예상 날씨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앱의 정확도와 위치 기반 알림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 중일 때는 항상 켜두어야 하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도 제공됩니다. 루트에 있을 때 다양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기호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한 지역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다음 지역의 중심지까지 거리는 파란색과 흰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프로필에도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며 구간 플래너에는 구간 완주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원 및 도움말 섹션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사진 속 인물이 저입니다. 아래에는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내로 답변해 드리려고 하는 왓츠앱에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루트 항목에서는 각 순례길에 대해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는 지역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지역 간 거리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변형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 반복됩니다. 아래는 경로 프로필입니다. 해당 경로에 있는 경우 프로필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지도에서 경로, 변형 루트 및 모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레이어를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모든 지점의 표시를 해제하고 현재 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2분마다 업데이트 되지만 지리적 위치 찾기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간 플래너는 각자의 방식으로 구간을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정 레이아웃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편집, 삭제 또는 새로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정을 생성할 경우 먼저 어떤 변형 루트를 선택할지 지정하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변형 루트를 포함할 경우 포함하는 변형 루트의 지역들로 구간을 다시 생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 가이드에는 순례길 여정 중에 실천해 볼 수 있는 35개의 성경 속 명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앱 결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순례길 정신에 따라 여러 옵션 중에서 결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여유가 없는 경우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앱을 운영하고 꾸준히 개선하며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항목에서는 순례자들에게 교회를 개방하는 데 참여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거나 배낭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일부 루트의 경우 인터넷 연결 없이도 지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앱에서 제공하는 30개가 넘는 가이드 중에서 원하는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언어 변경, 거리 측정 단위 변경, 날짜에 따른 숙박 요금 확인, 알림 수신 허용 또는 자전거 이용 여부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가는 옵션을 선택하면 자전거 순례자를 위한 일정이 생성되고 그에 따라 제한된 변형 루트가 지도에 초록색으로 자동 표시됩니다.
정보 및 연락처에서는 저희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에서는 수신받는 모든 알림이 보관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는 경우 앱을 통해 왓츠앱 또는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시거나 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순례길 되세요.